비야 오지 마라.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호이안을 떠나서 후이년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하필이면 오늘부터 이제 비가 예보되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조마조마했어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 다행히 지금 때마침 아직 그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여정을 이어가려고 해요. 수영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3일간 있다가 가야 하나. 다행히 지금 비가 그쳤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래도 많은 분들도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패킹도 했으니까 한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호이안을 떠나서 지금 이제 꽝응하이,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뭐 최종 목적지는 꾸이년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호이안 그 제가 머물던 곳에서는 비가 계속 스콜성으로 내렸다 그쳤다 이래 했는데 호이안 잠깐 벗어나니까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이쪽은 거의 비가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침 일찍 출발했어도 상관없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긴 한데 아무튼 안전무장을 하고 지금 출발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가는데 큰 지장 없이 잘 가고 있고 지금 90km 정도 왔어요. 약 2시간 정도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4시간여를 달려가지고 지금 사우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닷가쪽에 왔어요. 뭐 후에서부터는 사실 이제 해안도로였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해안도로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계속 이렇게 해안 따라 이제 여정이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나트랑까지는 그래서 4시간 만에 한 거의 200km 왔거든요. 꽤나 이제 좀 오토바이도 익숙해지기도 하고 한 시속 평균 한 60km 달리다 보니까 4시간 만에 약 200km 정도 왔고요. 여기서 이제 꾸이년까지는 약 한 110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한 두세 시간 내로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도 좀 먹고 좀 다시 재정비도 좀 해서 다시 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먹을 점심, 네, 아까 호스텔에서 아까 만났던 한국 모자가 왔는데, 네, 어머니랑 아들이랑 같이 여행하던 분들이 주신 밥이고 이거 이제 과자 그리고 호스텔에서 챙긴 바나나까지 해서 이걸 점심으로 먹을 생각입니다. 오, 생각보다 맛있게 생겼다. 찰밥에 뭐 견과류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맛있겠는데? 아니 맛있는데? 찰밥에 설탕이 아닌 견과류 다른 거 뭐 좀 들어있는데 맛있다. 내일 쌀국수만 먹다가 오랜만에 밥도 안 먹네. 호스텔에서 만난, 네, 여행자분 감사합니다. 어머님
입구이니까 70km 정도. 여기서 잠깐 뭐 커피나 음료 하나 마시고 가야겠어요. 어? 뭐야 이거? 와우. 뭐야? 약간 이거 훈제시킨 건가? 와우. Do you have a coffee? Do you have a coffee? Coffee, no? Oh. No coffee? No, no. Oh, no cafe? Oh, yeah, okay. 2km? Ah, in a room? Coffee shop? Thank you. 빈정이라고 하는 도시에 왔어요. 꾸이뇽까지 약 한 70km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서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네, 출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 여기 해먹도 있고 다 있네. 오, 이 아래쪽에도 뭐가 있네. 뭐가 많이. 오, 꽤나 크게 잘 되어 있구나. 오, 나이스. 잘 되어 있다. 여기. 나름대로 놀이공원도 있고 잘 되어 있어요. 세수도 했고 손도 좀 씻고. 아우 피곤해. 벌써 한 230km 정도 온 것 같아. 230km. 근데 확실히 이제 좀 적응이 되니까 한 60km 정도 달리니까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전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200km 넘게 오는데 괜찮네. 어? 커피 왔다. 오 맛있겠다. 땡큐. 오 육가 백수하구나. 오 맛있게 생겼어. 이야 전형적인 카페 그거네. 나이스. 맛있겠다. 무슨 녹차 같은 차도 주고. 오, 이거 되게 슬러시 되어 있는 커피네. 오 맛있다. 아이스 카페 라떼네요. 아이스 카페 라떼. 진한 아이스 그 뭐야 냉 커피. 아 당 보충하기 좋네. 얘들 신기하니? 아. 뭐하냐 너? 뭐하냐 너? 뭐하냐? 뜨거워. 신났어? 진짜 8시간 반 만에 마침내 꾸이년에 도착했습니다. 꾸이년. 나트랑 위쪽에 있는 또 해변 도시고 또 오토바이 여행자들 늘 추천하던 나트랑은 좀 너무 투어리스틱하지만 여기는 한가하면서도 예상 외로 아름다운 해변으로 해변 도시로 좀 추천했던 곳입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저녁을 먹고 갈게요. 오 정말 로컬 현지 맛집이네요. 오 국물도 맛있어. 국물이 깔끔해요. 좀 약간 칼칼하면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먹는 진짜 그 국물 육수 맛이랑 똑같은데 이거. 맛있다. 뭐지? 양파 절인 건가? 양파도 사랑하니까 너도 줘야지. 양파는 사랑이죠. 이런 채소를 좀 넣어서 먹어주고. 이게 고수네. 고수 아닌데? 민트고. 상당히 육수한 맛이에요. 육수한. 자 고기 국수. 고기 국수에 라면. 맛있다 공주. 아 보니까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미는 제가 먹었던 라면의 그 면을 말하는 것 같고
포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쌀국수 면이고 보도 그렇고 또 다른 중면이고 그다음에 미엔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 글래스 누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약간 당면 같은 거죠 투명한 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면에 따라 다른 거고 나머지 뭐 보카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이제 고기가 어떻게 다르게 들어가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먹었던 게 바로 이 라면 그 생면 생누들 같은 게 이게 바로 미 여기 나와 이게 이제 미엔 아 포 아 네 포 아 포 아 이게 미엔인가 포 포 포 아 아 미엔 this is 미엔 아 very good thank you come on 호스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딱 지금 나왔더니 기분이 매우 상쾌해요. 호이안 자체가 엄청 유명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외국인들한테는 좀 나름대로 좀 유명해지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곳을 많이 뜰 것 같고 저는 그냥 비치만 하나 생각 왔는데 생각보다 갈 곳이 많더라고요. 좋은 곳들이 내일 둘러보면서 이 꾸이년의 매력에 한번 빠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또 친구가 이렇게 웰컴 또 맥주를 줬어요. 바로 꾸이년 맥주거든요. 네, 저는 몰랐어요. 또 하노이와 사이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베트남도 또 지역마다 이런 맥주들이 다른 맥주들이 또 만들어졌나 보더라고요. 나이스 라거비어구나. 그래서 기대가 돼요. 여기서 과연 제가 가장 어쩌면 이번 여정을 오토바이 여정을 하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꾸이년이거든요. 그래서 내심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내일 비만 안 온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비가 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네,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팔자 좋네. 이